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오늘은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이 교회 이 자리에서 레인 오버 미 이런 영화인데요. 여기는 이제 9.11 테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세 딸, 그 귀여운 아이들과 아내를 잃어버린 한 치과 의사의 정말 슬픈 인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게임 중독에 스스로 빠져서 인생을 탕진하고 있고, 누가 가족 이야기만 꺼내면 바로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정도로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사랑이 쏙 빠져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지성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직업이 있을지라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시야를 점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딸들로 봅니다. 그 집에서 키우던 푸들 강아지가 있는데 지나가는 세퍼들을 봐도 푸들로 보인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기억하기 싫다고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점령당해 있고 사랑의 추억에 젖어 있습니다. 실상은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지배력이라는 게 너무 강력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그 이집트 총리 대신 가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죠. 요셉처럼 가족에게 고통을 크게 경험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실제로는 죽이려고 했는데 큰형이 말리는 바람에 죽음은 면했죠.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17살부터 30살까지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로, 언어도 통하지 않았던 외국에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원인이 가족 때문이었거든요.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받은 이 폭력과 외면과 이 상처는 도저히 어떤 걸로 지울 수 없는 고통이겠죠. 참 놀라운 것은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비참하게 했던 형들이 정말 구걸하러 온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 얻으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보복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요. 한 번 돌려보내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놨다가 다시 왔을 때, 지금 다시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얼마나 강력한지 그 증오심을 극복하고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안부가 궁금한 것.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부가 궁금한 것.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나를 무시하는가, 귀히 여기는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가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늘 상대편의 안부가 궁금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나서 그 형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요셉이 관심을 다른 데 돌릴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26절을 보시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이 두 번째 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올 때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집트 이 총리 대신에 올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보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 아버지가 특별히 준비해 준 거예요. 잘못하면 아들들 다 죽을까 봐 최고의 보물들을 준비해서 선물로 내어놓습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그 선물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선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총리 대신이 동생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하나님이 꾸게 해줬던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시는가, 얼마나 처절하게 형들에게 복수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관심은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의 초점은 딱 한 군데로 모아집니다. 그들의 안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선물도 제껴두고 그들이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렇죠. 26절에 그렇게 선물 주고 절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집요하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형님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그 궁금한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지냈나?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더 궁금한 건 뭐예요? 아버지 잘 계시는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시는가? 그것이 궁금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온통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먹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어디를 다니고 있을까? 무엇을 먹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음이 평안할까? 사랑하면요, 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늘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온통 그 사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뭐를 주든, 나를 높이든 낮추든, 그냥 관심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여기에만 초점이 모아지게 돼 있죠.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기대한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러 여러분이 오실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헌금에 그 두껍기를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바치는 그 양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그 경건한 태도,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안부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베풀 테니까, 내가 치료할 테니까, 내가 새 힘 줄 테니까 강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길 바라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통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가. 어제 영화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셔.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느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지, 주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끝에 거할지라도, 수월의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딜 가나 무엇을 보든지 우리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가, 알아봐 주는가,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 유치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든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그 사람의 상처가 어디 없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제 영화에서 그 남자 그 주인공의 친구인 그 흑인 친구가 치과 의사인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끝까지 친구의 안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꼭 그런 상대편의 안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칭찬하는지 비난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도 사랑했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때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의 안부가 중요한 거지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힘들고 아픈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안부를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겠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그 사람 때문에 받은 모욕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유치하게 짝이 없는 거죠.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을 때나 죽이려고 할 때나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때나 관심은 뭐냐면 형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삶이 힘겨웠을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늘 안부를 귀하게 여기길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자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복받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복받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추억과 감동 있는 관계이죠.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면 요셉이 그 냉철하게 자기 컨트롤 잘한 요셉이요, 마음이 복받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자기 방에 가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동생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형들도 만났어요. 근데 아우를 보고는 그 마음이 복받쳐서요, 정이 복받쳐서요, 급히 울 곳을 찾아서 허겁지겁 뛰쳐나와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헝헝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를 하고 다시 와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복받쳤을까요? 왜 베냐민을 보고는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눈물이 솟아났을까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이 말은 지금 두루두루 찾고 있는 거죠. 누구를 찾을까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누구인가? 어디 있는가? 왜 그럴까요? 배다른 형들이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라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데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기의 친동생이죠, 이 베냐민을 두고 온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자기 동생의 생존의 문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자기처럼 노예로 팔렸거나 죽임당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모습을 본 거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하고 자기랑은 그렇게 많은 추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베냐민 나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애틋한 정이 있는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냥 이렇게 표현되면 되잖아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베냐민을 볼 때 어머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각으로 베냐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동생을 낳기 위해서, 저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죽었거든요. 어머니를 빼닮은 동생을 보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지금 흘러넘쳐서 베냐민을 볼 때 어머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요, 절대 직접적으로 대면이 안 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나와 그것이었어요. 나와 그 사람이에요. 근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와 그 사람과 그것, 나와 그 사람과 그 사람,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은 베냐민을 볼 때 어머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의미 있어지고 사랑의 그 시각 때문에 감격적이 돼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가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물건을 봐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 사람에 어울릴까를 보겠죠. 누구를 만나도 꼭 그 사람과 비교하지. 아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멋있어. 아유, 그 사람의 마음이 훨씬 너그러워. 그 사람이 훨씬 키가 크네. 항상 기준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죠.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물을 보면 전부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게 돼요. 뭐 생특별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죠.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그러죠.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요,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물 하나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죠. 하늘 나는 새를 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을 보죠. 드레피는 백합화 보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사랑.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동생이고 나는 형이야. 나는 아빠고 너는 딸이야.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저 사람 구원하려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거지. 저 사람 생명 얻게 하려고 지옥을 가셨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내게는 사기를 친 것 같고, 내게는 교만하기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장이고,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큼 그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피눈물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해요. 주님을 통해서 그를 보는 거예요. 라헬 어머니를 통해서 베냐민을 보니까 복받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더욱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는 거죠. F. 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냐민? 어렸을 때 일찍 헤어져서 그렇게 가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보면 어머님이 보이니까 복받쳐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지 알겠어요? 그 원수는 나와 그의 관계에서는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예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자유로워지죠. 요셉이 왜 형들을 죽이지 않은 줄 알겠어요? 자기를 노예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있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사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그래야 되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꼭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때 아무리 죄인이어도 복받치는 눈물로 정을 억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며 즐거워하는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은 주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며 즐거워하자. 여러분 나눔과 기쁨을 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 집에 지금 초대를 했고 지금 이제 상을 차리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을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전염병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떤지 목축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 초대하니까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총리 대신 따로 식탁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총리 대신에 집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 식탁 따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 형들 동생 식탁은 따로 마련해서 멀리 떨어지게 식사를 하는데 요셉이요 식사를 못합니다. 뭐하니라고 식사를 못할까요? 34절에 보면 대접을 하면서 식탁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자 요셉이 뭐하고 있어요? 자 자기 음식을 부엌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총리 대신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은 아주 뭐 2층 이런 데서 이제 식사를 한다고 칩시다. 요셉이요 식사하다 말고 자꾸만 들고 가서 형님 이거 좀 드세요. 형님이란 말 안 하고 이거 좀 드십시오. 이거 드십시오. 주고 있. 그런데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갈 때는 몇 배를 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를 더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미 그들에게도 음식이 있잖아요. 이 총리 대신이다 보니까 도대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그 11명에게 다 나눠주고 동생에게는 다섯 배를 줘도 음식이 있나 봐요. 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의 관심은 지금 뭐를 내가 먹을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뺏으려고 하고 가지려고만 했던 사람이요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그 대상에게 아낌없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은요 내가 뭐든지 주고 싶은가만 보면 알아요. 주는 것이 아깝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거고 약간 아까운데 하면 좋아하다 말 사람이고 여러분 주다가 주다가 다 주고 싶은 것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냥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집착으로부터 소유 욕망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집니다. 주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죠. 동물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존재가 가장 거룩한 신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순간이 사랑에 빠질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시는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만드시고 바다 가운데 생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셨어요. 저는 요새 꽃 같은 걸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요 확대해서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여러분 조그만 클로버 같은 것도 한번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요 물론 핸드폰이 좋아야겠지만
확대해서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냥 꽃이 이렇게 뭉어리로 있는 것 같은데요, 확대하면요, 그 뭉쳐있는 꽃들이, 다른 꽃들이, 조그만 꽃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 신비함을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는 너무 무지해갖고 꽃의 이름을 몇 개 몰라서 그러죠. 형언할 수 없는 꽃의 세계가 펼쳐지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자연의 숲속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꽃들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모양이나 색깔이 너무 신비로워서요, 아무리 디자인이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해도 이 창의적인 세계를 다 섭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인간이 향기 맡고 바라보고 행복해지라고 주셨는데, 또 죽고 싶으니까 다른 꽃 만들고, 또 죽고 싶으니까 또 만들고 끝없이 만드신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더 다채로운 꽃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꽃만 그러겠어요?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죠. 이물대로 누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죠. 사랑하는 친구들 주시죠. 교회를 주시죠.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와, 그 완벽하게 우리의 정신을 치유해줘요. 소외감, 버림받은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게 해줘요. 그 개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전혀 안 따져요. 자기가 굶어 죽을지 이거 얻어먹고 살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주인하면 그냥 꼬박 죽어요. 여러분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가리지 않고 꼬리를 쳐요. 혼을 내는데도 그때만 약간 겁먹은 척하지 뒤돌아서 꼬리치고 따라와요. 마저도 꼬리를 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또 다른 대상이 있는 것 자체가요, 우리 인생에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애인은 없이 살아도 강아지 없이는 못 살 수도 있어요. 개 먹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장난감 사주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다채로워서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싶으신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주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까지 줬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라고 하셨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살과 피를 다 주셔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 사랑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소득은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그 대상을 얻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마음껏 내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으니까요. 요셉은 그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팔아 넘겼지만 그들을 위해서 다 베풀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이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병들고 세속적인 사랑, 자신의 욕망을,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누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온통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안부에 관심이 있는 것을 지금 느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성과 상관없이 우리를 독생자 아들이 희생당한 시각으로만 보시는 것, 용납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소외감 느끼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주의 전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 영화처럼 사랑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이 민족이 다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한 민족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한 길밖에 없겠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로를 바라보는 용서와 화해의 귀한 잔치가 매주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가시가 돋쳐있고 용서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의 십자가의 렌즈로 너를 본단다. 내 아들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사랑한단다.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내 손에 들린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내 억울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지난 날로 족한 줄로 알고 회개하는 마음 주십시오. 이 민족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는지 주님, 이 모든 허망한 죄로부터, 갈등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품고 용서하고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저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되게 하실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을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치유하며 고통과 갈등을 잔치하는 집으로 바꾸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